이번 시간에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조회, 검색하는 방법인 인덱스 오브의 링크드 리스트 버전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오브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1이 아니라 20이라고 하면 바로 20이라고 하는 저 value는 저 값은 몇 번째 위치에 있나요? 바로 10 20,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인덱스로는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했을 때 1을 리턴해야 되고 30으로 하면 1을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우선 public 그리고 int index of object 그리고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줍니다. 자, 우선 단골 코딩이죠. 자, 우선 템프를 헤드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노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우리가 몇 번째 인덱스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내부적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저 값이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의 정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투스트링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모든 엘리먼트를 순회할 때, 모든 노드를 순회할 때는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ile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next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다면 계속 반복문을 실행해서 탐색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과 저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같다면 바로 이 조건이 false가 되겠죠. 그러면서 while문이 끝나고 현재의 인덱스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저 temp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일단은 temp next로 그 다음 노드를 찾을 수 있게 temp의 값을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덱스의 값을 1 증가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temp가 null이라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끝에 있는 노드에 도달했던 뜻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return -1을 해서 검색을 종료시켜야겠죠. 자,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 2를 출력했습니다. 자, 30은 0, 1, 2에 있기 때문에 잘 동작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10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0, 즉 첫 번째 인덱스란 뜻이고요. 만약에 5라면 5는 현재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